공격 조직은 못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라고.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기관차 체육단의 이 선수는 아쉽게 되었습니다. 마지막에 끝까지 잡아내지 못해서 홍심 선수가 세 번째 들기에 나왔습니다. 조스 주기 잘 잡았습니다. 성공입니다. 146kg 성공한 1등을 한 임정심 선수에게 우승의 금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. 런던의 한복판에 공화국기를 높이 띄운 우리의 임정심 선수.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 모습입니다. 제30차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우리 체육인들이 자고 임정심 선수가 두 번째에서 실수했을 때 정말 아쉬웠는데 세 번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니 아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 세 번째 기회에 무조건 이기리라 하고서는 자세히 보니까니 정말 성공하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나도 같은 여성으로서 야 여성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정말 기뻤습니다. 이사 임정심 선수의 경기 모습을 보니 군에서 정말 기쁩니다. 오늘 임정심 선수의 경기 모습은 체외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전체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푸나쿤 힘으로 될 것입니다.